갈비사자 바라미의 새 보금자리로 유명세를 탄 청주동물원. 그동안 동물복지를 우선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을 해왔는데요. 그렇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환경부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다른 동물원에게도 이런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궁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김해 한 민간 동물원 갈비사자로 불렸던 바라미와 독수리 하늘이 농장에서 탈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붉은 여우 김서방과 웅담 채취를 목적으로 길러졌던 반달 가슴곰 바니, 다리, 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거나 폐사 위험에서 벗어나 청주 동물원에서 보호받게 된 동물들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던 청주 동물원은 야생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 친화적 시설을 갖추며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바라미 구조를 계기로 청주 동물원은 더욱 각광받았는데 환경부 1호 거점 동물원 지정으로 이런 운영 방식을 확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점 동물원은 동물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 동물 질병 안전 관리 지원, 종 보전과 증식 등을 수행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충북을 비롯한 대전과 세종, 충남, 강원 지역 동물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자문 등을 하는데 환경부는 수도권과 호남, 영남으로 거점 동물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거점 동물원이 요즘 이제 동물 카페나 이런 데 이제 폐업하거나 또는 이제 영업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동물 복지를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뭐 기술적인 조언, 뭐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청주 동물원 역시 거점 동물원 활동을 통해 다른 동물원들의 역량을 키우고 동물권이 향상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의 어떤 역할을 인정받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 100개 정도 되는 이제 개인 동물원이 있는데 좀 열악한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도 이런 어떤 모범적인 어떤 거점 동물원을 보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열악한 환경에 놓인 동물들의 복지와 관리 부실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청주 동물원이 국내 동물원 운영에 기준이 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